마켓 스핀 이데일리 온 정우영 파트너와 함께 이 시장에 대해서 잘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왠지 주말 내내 못 쉬셨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네, 방송 내에서 시장이 어렵다고 또 네. 얼굴을 지푸리긴 또 그렇고 네, 우린 또 희망을 드려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네, 네. 이 시장이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현상을 또 분석하신지 궁금한데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앵커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저분이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좀 궁금해하시는데요. 제가 100% 답은 아니지만은요, 대안을 찾을 수 있을 만큼의 인사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는요, 트럼프의 이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과거에 그의 행적, 행보에 관련 이슈가 이제는 더욱더 짚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 2018년도였죠?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2018년도에 이 트럼프의 이 여러 가지 이슈, 사항 이슈에 따라 가지고 관련돼 있는 이 전 세계 증시가 요동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 요동을 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는 선반영을 받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되면 악몽의 2018년도로 다시 회귀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 분위기에 돌고 있죠. 특히나 이 주말 동안에 저 JD 벤스가 부통령이 또 지명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JD 벤스 같은 경우에도 빅테크를 두드리고 잡으려고 그러는 연일 발언을 하고 있죠. 오히려 더 애매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JD 벤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벤처 캐피탈 리스트, 다시 말해서 벤처 캐피탈을 운영하면서 큰 수익을 얻었던 분인데 어떻게 비테크에 관련돼 있어서 이렇게 악담을 하는 거냐라고 좀 볼 수 있지만 이 지금 비테크 관련돼 있어 가지고 이 독점하고 있고 아니면 독점하고 있는 여러 비테크 기업들의 이 관행을 좀 철폐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테크가 가지고 있는 테크 기술 기술에 있어가지고는 오히려 더 풀어주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끔 지원까지 해줘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분위기가 빅테크 줄 세우기 그리고 연일 글로벌 증시의 이 미국이 자기 이 지금 트럼프의 과거의 행보뿐만 아니라 리스크를 관련돼 있는 이 악담 여러 가지의 리스크를 통해 가지고 전반적인 이 지금 상당히 대만, 일본, 한국까지 그리고 중국까지도 전체적인 이 증시의 과거의 사례를 통한 선 반영이 나고 있다랍니다. 여기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선 반영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2018년도, 2019년도 어떻게 됐죠? 급등에 급등을 했습니다. 마지막 자리는 어떻게 된다? 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알트오젠 기억나시나요? 다섯 더블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MCNX 기억나시나요? 자, 이 세 더블 갔습니다. 자, DB 하이텍요 두 더블, 세 더블 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마지막 자리, 언젠가는 마지막 자리가 올 수 있고 오히려 더 선반영이 나는 현재 시장은 과거 사례를 통해 가지고 과거처럼 그렇게 내리지 않을 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만 조금 피하시고요. 조금 기다리시면 다시 한 번 더 이 과거 사례를 통해 가지고 V자 급등을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적나라하게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한번 보시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자, 있는 그대로 설명해 드리면, 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오늘 60일선까지 좀 이탈하는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전 종목 약세 흐름은 맞습니다. 60일선 오늘 지지 캔들이 나오고 있고요. 60일선 현재 이 지지 캔들 나오는 시간대와 동일하게 나스닥 선물도 V자 반등, 지금 플러스 0.4 하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미증시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닥이죠. 코스닥이 조금 더 우려스럽습니다. 자, 물 말 그대로 이 트럼프는 연일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쪽을 두드려 패려고 지금 몽둥이를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어느 정도 이 힌트는 좋습니다.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빅테크 이야기를 하자마자 이 지금 830선이 이탈하고 나서 오늘 다시 오후장 지금 현재 807선을 움직이고 있는데 코스닥은 이것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코스닥은요 오후장이 되면서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 보통 신용과 미수가 오후장 되면 신용과 미수의 회피 물량이 좀 더 나오고 내일 아침 개파락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 좀 접근하시되 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일단 보게 되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연일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거래소 쪽에 재밌는 것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연일 우상향 패턴으로 다음에 이 바톤 타치를 나눈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에 오히려 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바이와 함께 금융까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은 연일 약세 흐름을 통해 가지고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알테오젠이 오늘 4%대 약세 흐름은 조금은 전체적인 바이오의 투심을 약세 흐름을 좀 더 밀어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부터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군들 안에서 트레이딩과 밸류 관점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와 시장의 날씨가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예, 폭우가 내리는 와중에서도 마켓나우 3부가 좀 안전하고 든든한 큰 우산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데일리 스핀을 보면요. 실적 테마의 1등 사이버 보안입니다. 2등 조선이고요. 장기 테마는 1등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 관련주가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2등은 CDMO 해서 사이버 보안이나 조선 CDMO는 제가 앞서서 이슈 브리핑에서 세 가지를 좀 말씀드렸고요. 자, 단기 테마는 1등 블록체인과 2등 마리화나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살펴볼 섹터가 뭔지 좀 궁금한데요. 파트너님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자, 오늘 조선이 우리나라의 이 대기 주도주로 좀 우뚝 서는 모습입니다. 조선은 근데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요, 이 트럼프 최대 수혜주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이 전체적인 시장이 대한민국 시장에서 우군이 주도주라고 좀 이야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자 그러면 대안주 이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어닝 시즌에 맞는 대안주의 섹터 화장품을 먼저 좀 이야기 드릴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 화장품의 섹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대안주로 여러분들 교체 매매가 가능한 종목 첫 번째. 자, 오늘은 전 종목 안에서 여러분들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든 여러분들 이야기 드릴 겁니다. 스윙이냐, 대이냐,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대안주로 봐야 되냐, 그리고 단기로 봐야 되냐까지 꼼꼼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트는 여러분들에게 대안주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쪽에 교체 매매가 필요하신 분들은 실리콘도 꼭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실리콘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 확대에 무서운 속도로 성장 중이라는 기사가 오늘도 나옴으로써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이런 시장에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특히나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화려합니다. 상승률이 화려한 게 아니라 이동평균선을 넘어서는 20일선에서 밀리지 않고 지금 현재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상 여러분들 하루만 장 좋으면요, 이거 장대 양봉 까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대안주로 첫 번째로 실리콘트를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닝 서프라이즈 제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 드렸죠. 2023년도에 470억 그리고 올해 예상 컨센서스가 1,371억 전년 동기 대비 181% 성장하는 자 실리콘트가 드디어 21선 골드 크로스 자 맞닿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트레이딩 관점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인데요. 자, 한국 화장품 제조는 기술적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선 눌림목이 왔습니다. 21선 눌림목이라는 것은 21선에서 개파락의 양봉에 5일선에 맞닿아 있지만 뚫어줄 수 있는 자리에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은 자, 이 패턴이 지금 파동과 패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조금 더 끌고 가실 분들은 화장품 실리콘트를 대안주로 보시면 되고요. 트레이딩 가능하다. 내일 아침에 갭상승과 양선에서 매매가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 화장품 제조를 꼭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닝 시즌에 눈여겨볼 섹터로 오늘 골라주셨습니다. 우리가 빠르게 좀 대안을 찾아야 될 때라서 네. 그런 부분으로 주안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섹터는 뭘 보면 좋을까요? 자,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 약세장에는 오히려 더 돈이 테마 쪽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연일 주말 통해가지고 이 지금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통화를 했다. 그리고 11월 달에 그 협상 자리에 또 푸틴도 부를 것이다 라는 소식과 함께 자,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주들이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기존의 주도주와 과거의 주도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주도주, 지금 현재 SY 스틸텍이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는데 SY 스틸텍이 주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일 5일선을 타고 양봉을 끄집어내면서 올린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고 만약에 지수가 오늘 내일 기술적 반등이 난다면 오히려 더 밸류 쪽으로 갔다가 오후장이 되면서 다시 테마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SY 스틸은 오늘 하지 말고요. 내일 음봉 때 5일선에서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다산 네트웍스입니다. 다산 네. 네트웍스는 자, 예전이었죠. 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의 작년이었습니다. 이 작년에 한번 점상까지도 움직였었던 종목. 자, 이 통신 장비 쪽에 먼저 진출을 해서 그쪽 이 지금 우크라이나 쪽하고 앞으로의 재건 있을 시에 이 통신 장비의 선 이 MOU를 체결을 하고 진행할 거라는 소식과 그 예전에 점상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오늘 종가 기준의 배팅도 가능하죠. 자, 60일선, 100일선까지 모두 다 관통형 캔들을 만들어 놓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 오늘도 부담되시는 분들은요, 오히려 더 내일 음봉 공략까지 가능하고요. 오히려 더 내일 오전장보다도 오후장이 좀 더 낫겠죠. 자, 두 가지 종목입니다. SY 스틸텍과 다산 네트워크를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파트너님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줘서 전략을 세워주시는 분인데 네. 다산 네트워크는 내일 오후쯤 네, 네. 예, 그리고 SY 스틸텍은 내일 또 매매 가능한 종목이라고 하셨으니까 내일 네. 좀 노려볼 네, 그런 예, 관련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섹터는요? 네, 네. 맞습니다. 그 한 달이 좀 첨언을 좀 드리자면요. 네. 오후장이라는 것은 일단 내일 모든 오늘 깊게 음봉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수는 내일 아침 개파락이 떨어지게 돼 있고 그 개파락을 통해 가지고 오늘 깊게 눌려져 있는 밸류 관점의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쪽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기 때문에 오늘 강했던 종목은 내일 갭상승 음봉이 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장이 오히려 더 밑에 꼬리가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오후장이 낫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세 번째는 CDMO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트럼프의 최대 이제 이 지금 트럼프가 앞으로 악성 발언을 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연일 중국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중국 때리기에 혈안이 아니라 그건 대놓고 100%, 200%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관련된 이슈가 좀 많이 불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거래소 쪽에 물량이 안 빠진 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죠. 다시 말해서 바이오 쪽, CDMO 쪽에 우리가 이제는 포커스를 맞춰서 하반기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최대 수혜 종목 섹터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스윙 관점에서 보자라는 관점에서 자, 들고 왔습니다. CDMO 쪽의 대표적인 종목 셀트리온입니다. 자, 셀트리온이 자, 앞전에서도 일주일 전, 2주 전, 오늘까지 한 세 번을 소개시켜 드리는데, 자, 얼마 전에 또 7월 1일 날 관통형 캔들을 통해가지고 우상향 패턴에 지금 5일선에서 매진 물량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오히려 더 저번 주 금요일장의 개파락의 양봉이었습니다. 오늘, 자, 보합권 출발에 5일선 뚫어 놓는 자리는 다시 한번 평행 추세를 이어가고 매집 패턴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런 장에도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지금 앞으로의 손바뀜을 예고하고 있고 오히려 더 고점에서의 반도체에서 바이오로 CDMO 쪽으로 넘어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셀트리온은 스윙 관점으로 이 하반기까지 교체 매매에 꼭 필요한 종목이라고 첫 번째 종목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조금 더 탄력 있는 종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DMO 하면 역시 바이넥스입니다. 자, 바이넥스가 얼마 전에 이 음봉 역망치에서 하루 이틀 더 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21선까지 밀리지 않고요. 자, 양선에 오늘 갭상승의 양봉에 5일선 위에 패턴을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게 뭐냐? 내일 개파락 출발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더 갭상승에 어제 금요일장과 동일하게 양선의 도치가 자, 이 내일
2만 800원 선에서 움직임이 없이 오히려 더 매물 소화를 하고 있다면 내일 오후장에 여러분들 징금다리 캔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내일 오후장에 토치의 양선 팽이가 만들어진 오후장에 꼭 관심을 가져보자. 그래서 바이넥스는 조금 더 트레이딩이 좀 가미된 스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셀트리온은 완전 진 바닥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승부지로 노릴 수 있는 롱 스윙 관점에서 보자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셀트리온은 코스피 시총 상위주에서 단단하게 바이오 섹터를 잡아주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은 코스타 시총 상위주로서 선방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수급이 유입되고 양호한 실적이 전망되는 셀트리온을 CDMO 관련주로서 봐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